할 수 있는 게 둘밖에 없거든요. 플레이가 안 됩니다. 좋아요. 드리블 좋습니다. 좋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좋은 선방력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올해 정기전에서도 초반에 연쇄 슈팅을 정말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최성순의 페이스업. 네, 여기서 따내야죠. 좋습니다. 범민재가 따냈습니다. 여유 있어요. 네, 앞쪽으로 길게 보내셨고요. 네, 길게 펌을 보냈고 연대가 가져갑니다. 자, 마무리 들고 왔고 역시 범민재. 여기서 고려대학교가 네, 따내야죠. 좋습니다. 따낼 거예요. 네, 김현서가 따라갑니다. 네, 김현서가 따냈습니다. 아, 선수 확실히 여유가 있고 여유 있게 플레이를 됩니다. 좋아요. 네, 고려대학교 공격이에요. 올라가고 패스. 아, 네, 하지만 좋은 시도였어요. 좋은 패스 그리고 슈팅까지 아깝습니다. 걷어냈습니다. 하지만 앞쪽에서 네, 바디체크 좋았어요. 이윤석이 잡아냅니다. 네. 피지컬로서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중앙에 아무도 없죠. 좋아요. 이무영이에요. 이무영. 이무영. 아, 아깝습니다. 다행입니다. 홍현석 플레이가 막아냈습니다. 아, 계속해서 송은석의 선방. 이번 선방 완벽하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송은석 대단합니다. 지금 벌써 몇 개를 막아주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자, 아이스하키는 흐름이 굉장히 빠른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자, 드림을 들어봤죠. 중앙에 막아야죠. 좋습니다. 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가람 키퍼가 계속해서 슈팅을 시도하면 당황하고 퍽을 많이 놓치는 선수라고 들었기 때문에 슈팅! 네, 진영에서 공격 이어나가고 있는 고려대학교 중앙에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권민재입니다. 오늘 1어시스트 1골. 우리 정말 MVP 대활약을 펼치고 있는 권민재 선수입니다. 이게 바로 고려대학교의 부주장 권민재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파워플레이 상황을 잘 살려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는 순간 권민재가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뽑아냈습니다. 아, 정말 강력스럽습니다. 이 피리어드의 첫 번째 골 역시 고려대학교가 가져갑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초장부터 기선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피리어드 초반부터 권민재 선수가 중거리 슛으로 골을 뽑아냈고 네. 아직 연세대학교의 쇼디리드, 고려대학교의 파워플레이 상황은 계속이 됩니다. 네. 이준서가 걸어냈고요. 다시 한번 연대가 중앙으로! 네. 막았어요! 네. 리바운드! 막아야 돼요! 좋습니다! 네, 잘 끊어냈어요. 좋습니다. 잘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송은성의 선방을 리바운드까지 잘 지켜냈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에서 연대 공격 들어갑니다. 네. 하지만 높이 뜨는 턱 끊어냈습니다. 대단합니다. 쇼텐리드 상황에서 절대 실점하지 않으려는 선수들의 의지가 여기까지 전달이 됩니다. 자, 막아줄 필요가 좋아요. 네, 잘 끊었습니다. 잘 끊었어요. 이준서가 왼쪽으로. 네, 여기서 파이어 테이크웨이. 그대로 골! 다시 한 번 골 성공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페널티 킬링에 성공한 것에 이어서 쇼테드 대학교가 득점을 뽑아냅니다. 자, 연대가 드리블에 나가는데요. 좋습니다. 오늘 득점을 그런 양태근 선수가 막아냈고 가운데서 조심해야 돼요. 오른쪽에서 연대. 자, 비하인드 넷 드리블로 공격을 시도하는 연대 하지만 걷어놨습니다. 진영에서 드리블을 해 올라왔지만 뺏겼고 다시 한번 수비에 가담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최성순. 오늘 득점이 있는 최성순. 뒤쪽에서 네, 권민재 골! 아깝습니다. 권민재. 어떤 스포츠가 무엇인지도 구별을 못하는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입니다. 이준서의 페이스업 고대! 아, 지금은 뒤쪽에서 이제 연세대학교의 이승재 선수가 슈팅을 시도했고 굴절이 되면서 송은석 선수의 어깨 너머로 퍽이 들어갔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왼쪽에서 네, 잘 끊어냈어요. 저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할 거거든요. 네, 앞쪽에서
지금은 왼쪽에서 드리블을 해 오면서 컵을 건드리기만 했는데 굴절이 되고 바운드가 되면서 손모석 선수의 패드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사이드에서 주질 거는데 자 버렸어요 브레이크웨이 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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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골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오메가 앞서 나갑니다. 1대1 브로크웨이 찬스에서 완벽하게 골을 만들어내는 버렸어 이게 바로 고려대학교 이게 바로 버렸습니다. 방금 이제 또 고려대가 실력으로 압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연대는 운으로 승부를 본다면 우리는 실력으로 보여준다. 이게 바로 고려대학교의 아이스하키법이다. 권현수가 득점을 했고요. 56번 김현서 선수가 어시스트에 도움을 줬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곳에는 벌써 네 번째 뱃놀이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학우, 선배, 교우 모두가 하나네요. 뱃놀이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이 기세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0, 6, 4, 이겼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승리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정기고전 비구경기! 우리 선수들이 4대3 승리를 가져오면서 정기전 2대0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워!